전 2018년에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이제 한 7년 차 됐습니다. 처음부터 전업은 아니었고, 전업 유튜버가 된 지는 약 3년 정도 됐어요. 수익이 궁금하시겠죠? 제가 유튜브 총 7년 했는데 5만 9천 달러 정도 벌었어요. 저 정도면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1년에 한 1천만 원, 그럼 한 달에 한 100만 원. 초반에는 영상 수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고, 지금은 1200달러, 한 150만 원 정도는 법니다. 유튜버는 원래 조회수 수익이 조금은 낮은 거예요. 대신에 유튜브만으로는 돈이 안 되는 것 아, 그쵸. 그러면 뭐가 좀 영숙님의 주 수입원이에요? 주변에 저를 지원해 주는 스폰서, 랭킹닷컴. 그쵸. 유튜버라고 해서 돈을 잘 버는 게또 아니거든요. 네, 운동 유튜버들은 닭가슴살 보충제 회사에서 지원을 많이 받죠. 그런데 전 계약 맺은 회사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광고주분들은 그 계약 효과가 뛰어난 인플루언서들과 계약을 하고 싶죠. 하지만 전 보다시피 너무나 평범하고 평범한 운동 유튜버고 그런 계약의 기회가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전 그래서 스스로를 고용할 수 있는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런 옷도 만들어서 팔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기본력이라는 수업도 하고 있고 요즘은 스바스라는 온라인 강의도 열심히 주고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를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스쿼트 온라인 강의는 한 5월, 6월, 5월 달 안에 업로드하는 게 목표여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꼭 사보세요.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소크입니다. 저희 레벨 2 시간에서는요, 레벨 1에서는 정말 이 관절들이 요즘 인스타 인플루언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아 달라진 게 없어요? 저 그냥 헬스 수업하고 네 운동하고 집 가서 자고 이러면 또 수업하고 10만 6인데 달라진 게 없어요? 아, 두 배는 바빠졌는데 네 돈은 하나도 못 벌고 있어요. 한몇 시간째 찍고 있죠? 6시간? 저는 어떤 사장입니까? 츤데레 사장님? 아버님도 이제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좀뭐 누가 보면 뚝뚝하다 할수 있지만 사실은 엄청 네. 많이 잘 챙겨주는 분입니다. 여기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선물입니다. 오? 이야, 감사합니다. 아, 네. 드디어 제 책이 나왔습니다. 이제 막 운동 유튜버라고 하면 운동을 더 많이 할것 같잖아요? 근데 아, 이 운동 유튜버가 되고 나서 오히려 운동을 더 못하는 것 같아. 운동 유튜버 하기 전에는 직장인이었다 보니까 그냥 회사 끝나고 운동을 당연히 갈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일이 얼마만큼 길어질지도 몰라. 회사 일은 사실 뭐 엄밀히 따지고 보면 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일은 내 일이긴 하지만 진짜 내 일은 아니잖아? 근데 지금은 제가 하는 모든 게다 내일이다 보니까 이게 참 쉽게 쉽게 하자, 대충 하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촬영하고 지금 한 7시, 7시? 운동을 하고 또 퇴근해야죠. 이것만 하면 집에 갈수 있습니다. 퇴근해 보겠습니다. 프로틴 파우더를 그냥 물이랑 프로틴 파우더만 넣고 믹서기에 갈면 거품이 이만큼 나오는 라떼가 됩니다.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공부한 거 아깝지 않냐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근데 난 하나도 안 아까워요, 솔직히. 회사를 다니거나 학교를 다닐 때는 항상 일과가 끝나고 뭔가 운동을 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운동 기구들을 잘못 썼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쓰고 싶은 거 바로 쓸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지 않나. 또 다른 장점은 생산자의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20대 때는 비싼 걸 사면 그냥 무작정 좋아했거든요. 이런 엘리코 사면 무조건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비싼 돈 주고 샀으면 누군가는 나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었네? 그럼 나도 그런 돈을 벌수 있는 일을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가더라고요. 명균이 커트만 하면 얼마 받아? 나? 55,000원. 55,000원? 네가 몇년 차에 원장이 됐지? 나?
12년. 와, 12년? 고생 많이 했구나. 스태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원장이나 직원이나. 약간 장단점이 있는데. 아. 원장이 낫지 아무래도. 그래? 그럼 원장으로서의 단점은 뭔데? 단점? 아. 아침에 일찍 깬다? 아니 그냥 아. 눈이 떠져. 아 불안해? 그런 거 같은데. 아 그래? 그러면 직원일 때의 장점은 뭔데? 직원일 때 장점은 아무래도 아. 내 할 일만 하면 되고 이제 뭐 현재의 불안함뿐만 아니라 아. 미래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 시대의 흐름이나 그치 그런 것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그치. 지금 잘 된다고 내가 언제까지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진짜 버는 돈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넌 직원을 하겠어 사장을 하겠어? 그래도 나는 사장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색깔이 강한 사람은 아. 그걸 해야 맞는 거지. 아 근데 뭐 사람마다 그런 성향 차이인데 아. 약간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 아. 내가 좋아하는 것들 속에서 내 아. 일을 하는 거랑 사실 제가 만드는 컨텐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만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교환시키는 일이죠. 물론 그 관심과 사랑을 돈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 저의 가치로도 바꿀 수 있는 게 저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좀 세상을 살아가는 눈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좀 느리게 살아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당연했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다고 지구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한 약간 워커홀릭이긴 한데 근데 그 12시간 동안 제가 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막 걸어다니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좀 느리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느리게 사니까 생산성이 높진 않지만 좀 가치가 희소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뭔가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가다 보면 이 주변에 진짜 아름다운 것들이 많거든요. 전 참 지구는 뭐 이상한 소리긴 한데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제 삶이 너무 감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두 다리로 걸어서 남산을 갈 수 있다는 거에 매우 감사해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